쌀 암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을 말려 가루로 만들어 준비했다가 물을 넣어 끓인 죽을 쌀 암죽이라고 합니다. 문헌 자료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령 1954년 230페이지 쌀 암죽 사철이라고 하고요. 조선 음식 만드는 법 방신령 1946년 쌀 암죽 사철이라고 합니다. 원문 1. 좋은 쌀을 잘 씻어 불려 가지고 재를 쳐서 볕에 바싹 말려서 2. 솥에다가 타지 않게 볶아서 방아에 곱게 찧어서 겹채로 쳐서 가루를 곱게 만들어 두고 3. 적당한 농도로 쑤어서 먹이라. 4. 이것은 영양가 높고 맛있고 소화가 잘 되는 암죽이다. 번역문 1. 좋은 쌀을 잘 씻어 불려서 찍고 볕에 바싹 말려서 2. 솥에 타지 않게 볶아서 방아에 곱게 찧어서 겹채로 쳐서 가루를 곱게 만들어 두고 3. 적당한 농도로 쑤어서 먹인다. 4. 이것은 영양가 높고 맛이 좋고 맛이 있고 소화가 잘 되는 암죽이다. 조리법 1. 쌀을 잘 씻어 불려서 찌고 볕에 바싹 말린다. 2. 솥에 타지 않게 볶아서 방아에 곱게 찧어서 겹채로 쳐서 가루를 곱게 만들어 준다. 3. 적당한 농도로 쑤어서 먹인다. 조리기기 솥, 방아, 겹채입니다. 문헌자료의 조선 음식 만드는 법 원문 1. 이것은 백설기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니 말려두었던 백설기를 자그마하게 냉수에 풀어서 2. 끓물에 저으면서 부어서 한참 더 끓여 뜸을 들여서 퍼가지고 설탕을 쳐서 먹느니라. 비고 묽은 정도는 어린애 먹이기에 적당하도록 만들어서 먹이고 또 노인이나 약한 병자에게도 이렇게 만들어 먹게 하느니라. 번역문 1. 이것은 백설기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니 말려두었던 백설기를 자그마하게 냉수에 풀어서 2. 끓는 물에 저으면서 부어서 한참 더 끓여 뜸을 들여서 퍼가지고 설탕을 쳐서 먹는다. 비고 묽은 정도는 어린애 먹이기에 적당하도록 만들어서 먹이고 또 노인이나 약한 병자에게도 이렇게 만들어 먹게 한다. 조리법 1. 이것은 백설기를 가지고 만드는 것으로 말려두었던 백설기를 자그마하게 냉수에 푼다. 2. 끓는 물에 저으면서 부어 한참 더 끓인 후 뜸을 들이고 푼다. 3. 설탕을 쳐서 먹는다. 비고 묽은 것은 어린애 먹이 이게 적당하도록 만들어서 먹이고 또 노인이나 약한 농자에게도 이렇게 만들어 먹게 한다입니다.